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는 글이 떴는데 대퇴사두근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인가요?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대퇴사두근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허벅다리의 전반부에 있는 근육입니다. 주된 기능은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할 때 무릎이 펴지는 무릎의 신전근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하여서 관절염 등의 중증상인 통증 등을 예방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하기 어떤 충격이 가졌을 때 충격을 일부 흡수함으로써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근감소증인데요. 과거에는 근감소증은 사실 질병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여겨졌었는데 WHO에서 2017년도에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50세 이후로는 1년마다 한 1에서 2% 정도 근육이 줄기 시작해서 70세가 되면 전체 근육량이 한 반으로 줄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육의 감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신질환들을 유발해서요. 설명되지 않는 통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또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내과적인 문제들도 만들고요. 또 이제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기분장애나 수명의 저하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은 하지에서 엉덩이 근육과 함께 하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큰 근육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네. 무릎의 기능을 보전하고 통증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전신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무릎 건강에서 이제 전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꾸준히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저희 시청자분들 좀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혹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집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1번 운동, 위에 있는 운동은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운동은 이제 하지 거상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각각의 방법을 보게 되시면 1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네. 수건 하나를 준비하셔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무릎 아래쪽에 위치시킵니다. 이후에 대퇴사두근의 수축을 느끼면서 하지에 힘을 주게 되시면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게 되시는데요. 이때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세게 당기시면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세를 한 10초 정도 유지하신 이후에 힘을 풀게 되시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고요. 이런 운동을 한 10회나 20회를 한 세트로 한 3, 4세트 정도 시행하시게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지 거상 운동은요. 편안하게 누운 상황에서 운동하지 않는 반대편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이후에 역시나 대퇴사두근을 수축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편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당기면서 30도 정도 들게 되면 이후에 10초 정도 버티게 되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같은 식으로 한 3, 4세트 정도 하게 되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운동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습관처럼 우리가 TV를 본다거나 누워서 쉰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하면서 얼마든지 습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1번 같은 운동은 앉아서 TV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보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네. 더욱더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원장님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보통은 1번 운동을 좀 변형해서요. 네. 의자에 앉아서 많이 하게 되고요. 질려볼 때 중간중간 틈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실천을 하시면 무릎 건강부터 전신 건강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